이 다리 위에 있는 다리를 이제 뽑아내서 이렇게 다리 하나 치웠어요.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백 점수 없고 스윗 점수도 없고 이분은 이제 백 컨트롤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하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난 이제 초크 방어를 해야 돼요. 지금 이분이 초크가 유리하게 이 어깨 지금 이 초크할 수 있는 손 쪽을 어깨로 누워 있어요 지금. 반대로 누워 있으면 이분이 초크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초크하는 쪽으로 누워 있으면 초크가 더 쉬워요. 이쪽이 더 쉬워. 이쪽은 안 넘지. 반대쪽으로 누워 있으면 안 넘지.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초크가 어려워. 근데 손이 반대면 이분이 더 쉬워. 이분이 그립이 더 쉬운 그립이야. 이게 더 쉽게 들어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려운 거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 잡아줘야 돼. 꼭 잡고 여기 다리 훅 치우고. 다리가 3초가 머무르면 4점이 뺏기니까 3초 전에 앞꿈치를 딱 걸어서 내 왼 다리가 손을 딱 여기 매달려 있고 손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고 다리가 이 사이로 나와. 다리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다리를 이 허벅지를 내 가슴에 이렇게 붙여줘요. 이렇게 바짝 이렇게 지글지글 해서 몸에 바짝 붙이면 이 상대방이 훅을 넣기 힘들어요. 손 없어도 훅 넣는 거예요. 잘 안 들어가 이렇게. 훅이 잘 안 들어가. 그래서 점수를 안 줄 수 있어요. 그냥 이게 유지하고 그냥 이 손으로 양손을 여기 잡아 당기면서 오른발을 구부리고 이 발 짚고 어깨를 밀면서 무릎을 꿇어요. 이렇게 무릎 꿇고 내 무릎이 상대방 이렇게 다리에 펴져 있지 말고 무릎이 엉덩이 쪽에 바짝 가 있어. 상대방 엉덩이 쪽에 이렇게. 그리고 엉덩이를 이쪽으로 낮추면서 오른쪽 어깨를 빼. 오른쪽 어깨를 골반 쪽으로 빼. 상대가 골반 쪽 배꼽 있는 데로 이렇게. 여기 가슴으로 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 빠져. 엉덩이 빼면 이쪽 골반으로 여기를 나올 수 있어요. 여기서 어깨 빼고 팔꿈치 빼고 손 빼서 등대기 눌러서 하프가드로 백 스텝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주세요.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드를 주고 나는 지금 하프가드니까 하프가드에 대한 어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쌤쌤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백을 딱 타는 순간 하는 순간 그냥 누워버려 이렇게. 누고 3초 전에 다리를 여기 앞꿈치를 잡고 다리가 다리 사이로 빠져나와 이렇게. 이렇게 빠져나와. 그리고 이 허벅지를 가슴 쪽에 바짝 대. 지그재그.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지그재그 이렇게 오면 바짝 댈 수 있어요. 가슴 쪽에 갑자기 허벅지를 대면 이 훅이 안 들어와 이렇게. 그냥 이러고 있으면 훅이 또 들어오네. 그럼 계속 싸워야 되잖아. 그래서 바짝 대고 있으면 훅이 들어오기 힘들어요. 공간이 안 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발을 접고 앞꿈치를 딱 세우고 이 오른쪽 어깨를 땅을 짚으면서 어깨를 짚고 양손으로 이거 당기고 이제 손 안 써도 되니까 당기면서 어깨를 밀면서 무릎을 딱 꿇어. 이렇게 꿇는데 멀리 있지 말고 무릎을 바짝 꿇어. 상대방 엉덩이 쪽에 바짝 꿇어. 그리고 내 엉덩이를 뒤꿈치를 낮추면 내 오른쪽 어깨가 골반 사이 배꼽 사이로 나올 수 있어.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가 빠지고 손이 빠져서 하프가 되고 이 등대기에 눌러.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은 백에 대한 어드밴테이지, 나는 하프가 되는 어드밴테이지 가고 하는 거예요. 네,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